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나서서 홍보한 미국차도 현대차 앞에선 별 수 없었습니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소형 SUV GV70이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시승하며 찬사를 보낸 지프엘 앵글러 4XE를 제치고 2022년 올해의 SUV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미국 최고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발표라 더욱 뜻깊습니다. 20일 모터 트렌드는 2022년 올해의 SUV에 GV70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초 타이거우즈의 교통사고로 브랜드 첫 SUV인 GV80의 안전성이 입소문을 타더니 이번엔 올해 출시된 소형 SUV GV70의 수상 소식이 더해진 거죠. 모터 트렌드는 안전성과 효율성, 가치, 진보적 디자인, 엔지니어링 우수성, 주행 성능 등 6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실차 테스트와 면밀한 분석으로 차량을 평가합니다. 올해는 총 35개 차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선정 후보에 오른 총 9개 차종 가운데 GV70이 독창적인 디자인과 주행 성능, 차량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최종 1위에 올랐습니다. 최종 후보엔 지프 브랜드의 첫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시승하며 찬사를 보낸 랭글러 4XE와 기아 소렌토 등이 포함됐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와 함께 자동차 산업 최고의 영예로 인정받는 모터 트렌드 평가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된 건 깊이 있는 분석과 깐깐한 평가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각종 성능을 면밀히 테스트하기 때문인데요. 올해 SUV 수상 차종엔 지난해 랜드로버 디펜더를 비롯해 기아의 텔루라이드, 지프 랭글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네시스 G70은 2019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GV70이 올 7월 미국에 진출해 소비자들의 호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호평이 향후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시스 모든 차종은 지난달 30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발표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미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GV70과 세단 더뉴 G70이 포함되면서 미국에 판매되는 제네시스 전 라인업이 최고 안전한 차로 올라선 겁니다. 미국 IIHS 안전성 평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GV70과 더뉴 G70 모두 6개 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좋은 훌륭함 등급을 받았으며 차량 대 차량 및 차량 대 보행자 전방 충돌 예방 테스트에서도 나란히 탁월함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미국에서 판매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판매 신기록을 경신했으며 7월엔 5,180대를 판매하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올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155.9% 증가한 19,298대를 팔았는데요. 3분기 판매량도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